학생 수가 격감한 영덕 지역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기숙형 거점 중학교로 육성한다는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대부분 찬성했습니다. 영덕교육지원청은 지품중학교와 남정, 병곡, 축산 등 4개 중학교를 통합하는 안에 대해 해당 지역 유치원과 초등 학부모 142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34명이 참여했고 105명이 찬성해 투표 참여율 94%, 찬성률 78%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거점 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난제인 위치 선정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공정하고 영덕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